자, 이 파트 3 접속사 얘는 정말 말 그대로 접속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파트예요. 이 파트 뒤에 나오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모두 다접속사 밀접한 관련 있는 절이기 때문에 먼저는 각 절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에요. 자, 넘겨볼게요. 자, 접속사란 접속사는 한 문장 내에서 절과 절을 연결시킨대한 문장이라는 건 마침표가 찍혀 있는 한 개의 문장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이라는 건 마침표의 개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한 문장 내라는 건 문장 하나의 안쪽을 얘기하고 이때 절과 절을 연결시킨대. 누가요? 접속사가. 자, 조금 더 읽어보시면 절에는 무조건 동사가 있어야 함으로 우리가 절이라는 건 무조건 동사를 취하고 있는 형태를 얘기하니까 절 안에는 항상 동사가 존재하겠죠. 결국 접속사가 절과 절을 연결시킨다라는 건한 문장 안에서 동사와 동사를 연결시킨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때 계산해야 되는 게 접속사의 개수와 동사의 개수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동사가 두 개일 때 접속사 하나 필요하죠. 접속사 하나는 동사 두개 그럼 나는 동사를 하나 더 넣고 싶어 이때 접속사가 또 하나 필요해요. 결국 접속사가 두 개일 때 동사의 개수가 세개 나오거든요. 접속사의 개수는 동사의 개수 마이너스 1이에요. 우리가 문장에서 접속사 관련 문제를 풀 때는 동사의 개수에 맞춰서 접속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산은 할수 있어야 돼요. 자 넘기고 자, 접속사는 크게 종속 접속사와 등위 접속사를 다니고 우선은 종속 접속사를 볼게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문장 안에서 절과 절을 연결시켜요. 여기 써볼게요. 절과 절을 연결시켜. 종속 접속사는 본인이 연결시키는 절둘 중에 하나와 결합이 돼요. 한 덩어리로 딱 붙어서 그 절을 종속절로 만들어주거든요. 종속접속사가 여기에 오면 자기 뒤에 있는 첫 번째 절과 한 덩어리가 돼서 이 절에게 종속절이라는 명칭을 주고 또두 번째 절 앞에 오면 여기 오면 이 절과 한 덩어리로 딱 붙어서 이 절에게 종속절이라는 명칭을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종속접속사, 절과 절을 연결시켜. 둘 중에 하나의 절과 한 덩어리로 붙어서 그 절에게 종속절이라는 명칭을 줘요. 자, 지금은 앞에 있는 절과 결합을 시켜볼게요. 이절 앞에 오면 항상 뒤에 있는 절과 한 덩어리로 묶이니까 이 앞에 있는 절의 명칭이 종속절이 됐어. 그럼 나머지 절은 주절이에요. 즉, 문장의 주인이 되는 절이 주절이고 그 주절에 속하는 종속되는 절이 종속절인데 저희가 뒤에 나오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를 할 때는 이 주절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주절은 종속 접속사가 붙지 않은 절, 즉 문장의 주인이 되는 절이에요. 자,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종속절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앞에서 배웠던 투부정사, 동명사를 같이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거든요. 투 부정사 구죠. 자, 이 구에게도 품사를 주는데 줄수 있는 품사가 딱세 개밖에 없어. 어떤 품사였죠? 투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됐고 동명사는 명사가 됐죠. 마찬가지로 절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온이 절에게도 품사를 주는데 그 품사도 세 개밖에 없는 거야.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럼 이 종속절인 명사절과 형용사절, 부사절은 어떤 접속사와 결합이 돼서 이 종속절이 됐을까? <laughs> 앞에 있는 접속사의 명칭을 보시면 당연하겠죠. 이제 명사절의 접속사와 절이 한 덩어리가 되면 이 절에게 명사라는 품사를 주는 거예요. 자 밑에 형용사절의 접속사와 절이 한 덩어리가 되면 그 절에게 형용사 절이라는 품사를 주는 거고 또 부사절의 접속사와 절이 한 덩어리가 되면 그 절에게 부사절이라는 품사를 주겠죠. 자, 품사를 받는다라는 건 문장에 집어 넣을 때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역할하기 때문에 문장에 넣기 전엔 무조건 어떤 형태든 품사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넘겨볼게요. 자, 명사절은 명사절의 접속사와 절이 한 덩어리로 묶인 형태. 명사는 문장에서 무조건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명사절도 문장에 써야지, 어떤 자리?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예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아직 접속사의 종류를 암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명사절의 접속사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드렸어. 자, 문장에서 어떻게 찾아가는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 드릴 텐데, 명사절의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 일종이니까 문장에서 하는 역할 절과 절을 연결시켜요. 즉, 동사 두 개를 연결시키겠지. 정말 그런지 찾아볼게요. 이 마침표가 찍혀 있는 한 문장 안에서 동사 두개 있는지. Will be 동사 하나. Has not been announced 두 번째 동사. 후가 동사 두개 절과 절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네요. 그 다음에 모든 종속 접속사는 뒤에 있는 절과 한 덩어리로 결합이 돼야 되니까. 자 명사절의 접속사도 종속 접속사라. 뒤에 있는 절과 하나로 묶여야 돼요. 접속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동사 두 개를 갖고 있을 땐두 번째 동사 앞까지에 있는 절을 한 덩어리로 묶으시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절은 종속 접속사와 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절이 되겠죠. 앞에 있는 덩어리의 절은 후가 명사절을 접속사이기 때문에 결합절과 결합이 돼서 명사절 이라는 명칭을 받았어요. 모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의 역할을 하니까 이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장의 자리는 동사가 정해준다고 그랬죠. 당연히 주절의 동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뒤에 있는 두 번째 동사가 앞에 있는 덩어리의 자리를 정해줬어요. 동사 앞은 주어자리죠. 그래서 이 후절은 명사절 중에서도 동사 앞에 온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묶는 거는 동일해. 동사 두개 있고, 접속사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동사까지 한 덩어리로 묶었거든요. 그리고 나온 자리도 동사 앞이니까 주어예요. 주어가 될수 있는 품사는 명사죠. 근데 이 덩어리 안에 will be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는 절이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절은 명사절이라는 품사를 받았는데 우리가 후를 명사절의 접속사로 암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 덩어리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접속사는 명사절의 접속사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절과 함께 붙어서 저 덩어리에게 명사절이라는 품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덩어리로 묶은 다음에 문장 성분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문장 성분을 확인한 후에 다시 역으로 지금처럼 해당되는 품사의 접속사가 뭐지라는 것도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지금은 간단하게 접속사의 이해를 도와드리는 파트고 좀더 자세하게 뒤에서 더 배울 거니까 나는 용어들이 좀 생소한데 라고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넘겨볼게요. 자, 두 번째 형용사절도 형용사절의 접속사와 절이 한 덩어리로 묶인 형태죠. 형용사는 문장에서 보호도 되고 명사 수식도 하지만 형용사 절 절의 형태인 형용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밖에 못해요. 보호의 역할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형용사절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명사 수식. 예문으로 보시면 아직 형용사절의 접속사를 외우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접속사에 노란색 표시를 해드렸어. 형용사절의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 일종이기 때문에 일단 접속사라 문장에서 동사 두개 연결시켜 줘야죠 원 e 첫 번째 동사 쿨스펙 두 번째 동사 동사 두개즉 절과 절을 연결시키고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절과 한 덩어리가 돼서 묶여야 돼요 묶어 볼게요 자 앞에 명사절의 예문과 차이가 있는 건 앞에 있던 명사절의 접속사는 뒤에 동사 두개 왔으니까 동사 두 개를 찾아서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묶었는데 지금은 접속사 뒤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접속사에서 시작해서 그냥 문장 끝까지 한 덩어리를 묶어주시면 돼요. 좀더 묶기가 쉽죠. 묶어놓고 앞에 명사가 있구나가 체크 포인트예요. 형용사절이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형용사절 앞에는 무조건 얘네들이 내용상 수식해주는 명사가 존재해줘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 절은 하는 역할이 문장에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밖에 없고 지금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이절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넘겨보고 자 부사절도 부사절의 접속사와 절이 한 덩어리로 묶인 형태겠죠. 부사절은 주절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부사절의 접속사도 종속 접속사 일종이니까. 부사절의 접속사가 절과 결합이 되면 걔는 종속절이고, 이 부사절의 접속사가 붙지 않은 절은 주절이 되겠죠. 자, 예문으로 볼게요. 일단, 접속사이기 때문에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동사 두 개를 마침표가 찍혀 있는 한 문장 안에서 연결해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의 종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절과 한 덩어리로 묶여야 되는데, 부사절은 묶기 더 쉬운 게, 이렇게 보통 부사절이 앞에 있을 땐 컴마가 있어요. 우리는 컴마까지 묶어주면 돼. 뒤에 있는 절은 주절이라 이 부사절은 주절을 수식해준다고요. 자, 간단하게만 이해하셔도 되거든요. 결국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해당되는 품사의 역할을 절의 형태로 문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넘겨볼게요. 두 번째 접속사의 종류는 등의 접속사 저희가 앞에서 했던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였죠 그 밑에 명사절의 접속사, 형용사절의 접속사, 부사절의 접속사가 있었고 지금 보시는 등의 접속사는 앞에서 봤던 종속 접속사와는 다른 성재를 갖고 있는 접속사 명칭에서도 주고 있죠 등 위라고 등 위기 때문에 이 접속사는 본인이 연결하는 어떤 절에도 치우치지 않아 딱 중간에 무게 중심 잡고 앞에 있는 절, 뒤에 있는 절, 둘다 주절로 연결을 해줘요. 등위접속사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과 절 중간에만 와야지 절대로 문장 맨 앞에는 못 들어가요. 예문으로는 이 등위접속사의 위치만 확인해 볼게요. and, or, but 다 대표적인 등위접속사의 일종이고, 자, 첫 번째 예문에서 보시면 and, 절과 절 사이에 들어있죠. 두 번째 예문에서도 등의 접속사 or가 절과 절 사이에 왔고 자세 번째 예문 등의 접속사 but이 또 절과 절 사이에 왔어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이 접속사의 개념 이해 끝내고 뒤에 파트 4부터는 본격적으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배우실 거예요.